처서가 어제였는데 폭염이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절기를 거꾸로 가는 듯한 날씨 속에 대구 경북은 사흘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졌습니다. 대구 시남동의 낮 최고 기온은 35.8도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더웠습니다. 한동안 없었던 열대야도 이틀째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더위의 끝은 보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다소 확장한 상태에서 평균 기온을 약간 웃도는 날씨를 보이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평년보다 다소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난히 빨리 찾아온 더위에 장마와 늦더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채소값은 금값이 됐습니다. 배추값은 포기당 6,500원으로 평년에 두 배 가까이 올랐고 적상추와 무 등 대부분 채소도 지난해보다 5, 60%가량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다음 주 기온이 한풀 꺾이겠지만 다음 달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예년보다 더운 가을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BC 박정희입니다.